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디 왔냐면 또 야외에 나왔습니다. 저번 동물의 숲 기랍잡이 실사판 제가 한번 채집을 했었는데 그거에 이어서 5월달에만 나오는 바로 이 친구를 잡으러 왔습니다. 또 저만 온 게 아니죠. 바로 짜잔 우리 투곤즈아 친구가 또 오게 되었습니다. 5월달이면은 꼭 잡아야 되는 이 생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러 아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렛츠 기리. 근데 이제 보통 이 친구는요 5월달에 나오고 바나나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와 날씨 어메이징. 아 이 친구를 오늘 만나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좀 5월달인데 좀 급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있으면 더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왜 동물의 숲에 산수풀떼기가 없냐? Nope. 듬직합니다. 자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서 스쿠버 다이빙 뭐 등등 우리 투곤즈아 친구랑 함께 하고 있는데 항상 갈 때마다 진짜 둘이 열정을 불태우고 있어요. 우선 작년에도 만났던 곳인데 보통 산수풍뎅이는요 이제 수액이 흐르지는 않지만 요런데 이랬죠. 이런 상수리 나뭇가의 잎사귀를 여기 새순이 나오잖아요. 이제 봄에 새순이 나오는데 이런 새순을 예를 들어서 나무 꼭대기 있는 거라고 치면은 새순이 나 있는 이파리들을 자기가 뿔로 아니면 턱으로 긁어서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액체를 빨아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야, 야, 이거 친구도 간간이 보이는 친구인데 풀 명색 땅척벌레라고 해서 조금 5월 초반에 많이 나오는 친구입니다. 아, 나무에서 떨어져서 식겁했네. 여기 어디 있어? 어디 붙었어? 네, 날라왔어. 날라왔어? 앙컷이야, 수컷이야? 아, 아깝다. 와. 지금 본 것처럼 산수풍뎅이가 갑툭튀로 나오거든요. 오호. 근데 이 주위에 지금 까치랑 까마귀랑 꽤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보통 천적이 새거든요. 새들이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 뭐 이런 친구들의 배를 쪼아서 사냥해서 먹고요. 근데 아직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활성이 안 됐어요 아직. 오! 오! 오 장주야 여기. 오! 자 여러분들. 우와. 아니 아니 사체. 와 와 시체를 발견을 했습니다. 2020년도 처음 발견한 건데 와 이거 왜 이렇게 크냐? 지금 굉장히 큰 사슴풍뎅이 수컷입니다. 와 진짜 크네. 우선은 시체라도 발견을 했네. 야, 이거 봐봐. 와 진짜 큰데요 이거? 야 따라다니지 마. 아 새들이 자꾸 따라다니네. 사슴풍뎅이 사라진다 그럼. 보통 사슴풍뎅이를 잡을 때는 이렇게 하늘을 많이 봐야 돼요. 이런 곳에서 씩씩 날아다니는 걸 보고 그런 나무들을 찾아서 발로 차거나 또는 포충망으로 잡거나 트랩 설치를 해서 잡습니다. 근데 오늘은 포충망으로만 잡을 거예요. 어, 잡았어? 뭐야? 앙컷? 오. 야, 드디어. 와. 와 드디어 잡았습니다. 지금 그 약 2시간 정도 헤맸는데요 사슴풍뎅이 암컷입니다. 우리나라 5월달에만 볼 수 있는 친구여서 굉장히 귀한 친구입니다. 오늘 뭐 많이 잡으러 온 건 아니기 때문에 한 쌍에서 두 쌍만 잡으면 되는데 수컷이 그렇게 멋있어요. 아까 풀 보셨죠? 그 친구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근데 저기도 있어. 여기 봐봐. 나왔어요. 아 분명히 어? 뭐라고? 나왔어요. 오! 예! 여기 어디 있었어? 빨리 차니까 떨어졌어요 여기. 오! 우와! 와! 야 오늘 장주가 오늘 잘 잡네. 와! 여러분 드디어 와 오늘 못 볼 줄 알았는데 사슴풍뎅이 수컷이 나왔습니다. 와 대박. 저 이 친구는 진짜 딱 5월에만 볼 수 있어요. 뭐 늦으면 6월 초까지 채집이 된다고 하는데 중국, 한국, 일본 널리 분포해 있는 친구입니다. 와 꽤나 큽니다. 오 오늘 트랩을 안 가져와서 좀 걱정을 했지만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금 뿔을 보시면은 얘는 크기에 따라서 뿔의 형태도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꽤 대형급입니다. 얘네가 햇빛을 받고 굉장히 잘 날아가지고 바로 넣으면 바로 날아가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우선은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런 식으로 하늘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뭐가 날파리랑 풍뎅이들이 계속 날아다니거든요. 근데 너무 높아요. 이게 한 최소 20m는 되는 것 같은데, 아 15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방금 발로 차서 떨어뜨려서 잡았습니다 한 마리. 이게 저쪽 위에 있었어요. 근데 암컷들은 날아가고 수컷만 떨어진 건데, 이야 참으로 힘드네요. 지금 발 뽀사지겠다. 방금 뭐가 날라와서 보니까 아 깜짝 놀랐네. 노린재입니다. 야, 노린재도 이제 활동을 하는구나. 근데 노린재는 손으로 만지면은 굉장히 냄새가 나요. 노린내가 난다 해서 노린재인데, 나름 멋있게 생겼지만 아 냄새. 야, 가버렸. 와, 올해 진짜 오랜만에 보는 하늘수입니다. 펄뚜꼬비 하늘수인데, 야 자태가 오늘따라 좀 멋있네. 오랜만에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색다르고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지? 노린재인가? 와, 이것도 색깔이 너무 이쁘네. 와, 자 여러분들, 제가 산풍뎅이 잡다가 좀 독특한 친구를 잡았는데요. 이 친구 이제 기생벌입니다. 지금 보이세요?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는데 꼬리 보이세요? 와, 대박입니다. 오, 색깔 너무 이뻐요. 그래서 한번 잡아봤고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타란툴라한테 이제 산란을 해서 타란툴라를 이제 마비시켜서 땅에 묻어서 산란을 하고 타란툴라를 먹는 그런 기생벌 과인데, 비슷하게 생겼죠? 네, 독특한 친구를 만나봤고요. 지금 여기 위에 쪽에 많이 날아다녀요, 사방풍뎅이가. 근데 너무 높아가지고 요즘에 조금 빡세네요. 그 온 김에 또 기랍잡이가 거기서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야하, 기랍잡이를 잡았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복귀했습니다. 자, 오늘 최신 물품을 보여드리자면 짜잔, 우왕 환상입니다. 자, 오야야, 얘가 좀 엄청 공격을 하는데, 이 산풍뎅이가요 보통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굉장하죠? 오야야야, 나랑 오야야야 앞발로 엄청 공격을 하는데요. 와, 진짜 매력적인 종입니다. 이 친구들이 집에서 기르려면 보통 1년까지도 살아가는데요. 오야야, 앞다리로 공격하는 거 보이세요? 굉장히 매력적인 종인데, 5월달에만 볼 수 있는 이 산수풍뎅이를 한번 채집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충망으로 그냥 한번 찾아보기만 했는데 의외로 많은 개체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쉬웠어요. 오, 찔르는 거 봐. 다음번에 한번 트랩으로 잡아보도록 해야겠어요. 자, 이거는 제가 제주도에 가서 채집해왔던 꼬마 넓적 사슴벌레, 여기다가 한 열댓 마리 넣어놨었거든요. 야, 근데 여기 공벌레가 있냐? 오! 자, 여러분들, 여기. 야, 와! 자, 이 친구는 바로 꼬마 넓적 사슴벌레, 에거스라고 합니다. 오, 야, 성충 한 마리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온 모양인데요. 이게 딱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방을 만들어서 코쿤을 만드는 친구거든요. 사슴벌레 치고는 번데기 방이 코쿤 식으로 돼 있어서 되게 특이해요. 아이고, 내가 코쿤을 하나 부셨다. 안 돼. 오, 전용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오, 그냥 두면 알아서 잘 될 친구입니다. 오, 이야. 이야, 보이십니까? 코콘이 워낙 연약해가지고, 근데 또 번데기가 나와줬네요. 지금 한창 번데기 성충이 되고 있구만. 아주 좋아. 그리고 심지어 여기 보시면은 애벌레까지. 아, 이거를 엎으면 안 되겠네요. 아직까진 다 안 됐지만 우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꺼내봤는데 다양하게 나옵니다. 여기 동글동글한 똥들 보이세요? 이 똥들이 많은 걸로 보아서는 이 근처에 뭔가 있습니다. 무언가 있을 거예요. 애벌레가 나왔네요. 안 되겠다. 이건 그냥 그대로 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꼬마 넓적 사슴벌레는 코콘을 만들어서 번데기가 된다. 그리고 이거는 전용 이거는 일반 삼형 애벌레, 이건 전용 애벌레 번데기 되기 직전, 그 다음에 이거는 번데기.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